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는 타호포 여행 이틀째 레이크 타호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완전 춥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니트에다가 가디건 하나 입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안에 히트텍도 하나 입었거든요. 긴팔 히트텍. 근데 그래도 진짜 추워요. 제가 오클랜드에서 운전해서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이면 오기 때문에, 한뭐 서울에서, 광주, 서울에서 부산 이 정도 거리를 생각했는데, 아, 진짜 너무 춥습니다. 방금 손에 얼음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6월 말쯤, 7월쯤에 타오코로 오실 계획 있으신 분은 더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저보다 더. 당연히 내복도 꼭 입으셔야 되고, 두꺼운 니트, 기모 맨투맨, 그리고 코트나 얇은 패딩 이 정도는 입으셔야 안 춥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손도 너무 얼었고, 완전 춥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길이나 뭐 풀이나 차나 이렇게 다 얼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얼어 있는 게 지금 보이시려나? 아무튼 다 얼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 다 유리가 얼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긁어냈거든요, 얼음들을. 아무튼 오늘 일어나자마자 레이크 타우포를 보고, 그 다음 계획은 푸카 폭포, 푸카 폴스를 갈 거고, 그 다음으로는 뿔을 이렇게 시음 해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쪽을 가보려고 합니다. 저 멀리 구름이 산 아래로 구름인가? 와, 대박이다. 정말 구름이 낮은 나라답습니다. 아, 너무 추워. 짠짜잔. 지금 어떤 비행기 모형이 왔는데, 이게 뭘까요? 짠짜잔. 맥도날드 비행기입니다. 완전 신기하죠? 리얼해, 리얼해. 저기 계단이 있어. 올라가서 먹는 데인가 봐, 진짜. 완전 신기하죠? 제가 저기 반대쪽 계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애들 놀이기구인가? 여기 맥도날드 안에 있는 이 애기들을 위한 장소 같은 데 왔는데, 오, 재밌겠다, 안 추우면. 아니, 저기가 너무 궁금하다니까. Watch me in the water. 저 지금 후카포스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지금 멀리서부터 뭔가 그 폭포 소리 있잖아요, 물 떨어지는 소리, 그게 들리고 있어요. 지금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침 지금 9시 정도 됐는데, 보시면 여기가 주차장인데 차가 거의 없죠. 이렇게 일찍 일찍 움직여야 관광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여기 자체에 관광객도 많이 안 오는 것 같긴 해요. 후카포스 뷰포인트 No drones. 드론이 발명된 다음부터 이렇게 드론을 띄우는 사람이 많아졌나 봐요. 오, 소리가 들립니다. 들립니다. 약간 기스티. 오. 무서워. 대박. 잠깐만. 아, 너무 무서워요. 장난 아니다. 와, 이거 싫어요? 보이세요? 아, 너무 무서워요, 지금. 아, 이, 그, 약간 경외심 같은 거 있잖아요, 자연에. 아, 진짜 크다. 이 반대쪽으로도, 물이 엄청 빠르게 흘러내려가요. 물을 보고 있으면 약간 멀미가 날 정도로. 이쪽은 약간 역광이어서 저 끝으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이게 물이 되게 세차게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스팀이 되게 물 위에 많아가지고, 와, 진짜 무섭다. 근데 물 색깔 장난 아니죠. 물 색깔이 진짜 이렇게 투명할 수가 있나 싶어. 약간 뭔가 빙하 색깔 같은? 그 뽕짜, 그 뽕짜. 아이스크림 뽕짜 같은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오, 완전 무섭다. 여기 뷰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위로 올라가 볼까요?
와. 제가 방금 저기 다리에 있었고 이렇게 걸어왔는데 물 진짜 무섭지 않아요? 와. So deep, so cool. 아까 저기서 흘러내려온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와, 진짜 크다. 여기에 스팀이 막 피어오르고 있어요. 아, 장관이다, 장관. 가관인데, 가관. 장관. 이 후카폭포가 여기 나와 있는 와이카토 리버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와이카토 리버가 뉴질랜드의 전력의 15%를 담당한대요. 근데 진짜 그러겠다. 이렇게 물이 세게 흘러내려오는데 15% 정도는 담당해줘야지. 와. 아니, 그냥 타도 제트가 될 것 같은데, 굳이 제트 부트를 타야 돼? 대박. 지금 제가 들고 다니는 카메라가 오즈모 액션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메인으로 들고 다니던 카메라보다는 색감을 잘 못 잡는 면이 있어서 아이폰을 이용해서 한번 색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서. 잡히려나? 맞아, 이 색깔이야. 아, 이거지.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지금 아까 후카 포우스에서 차로 1분 거리에 있는 후카 허니 하이브에 왔어요. 여기에서는 벌을 볼 수도 있고 또 꿀을 맛볼 수도 있다고 해요. 라이브 비 뷰잉. 진짜 있나? 근데 이렇게 추운 데 있다고? 벌이? 여기 걸어가도 되나? 벌 엄청 많이 죽었어.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지 벌들이 많이 얼어 죽었어요. 저게 아마 제 생각엔 벌집인 것 같은데 되게 많이 죽었네. 10시에 오픈을 한다고 해서 지금 주변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완전 여기 벌 많이 꼬이는 거 아니야? 아, 여기 근데 꽃봉오리들이 보인다. 이게 다 마누카 추위라는 거잖아. 5m까지 자란다고 했으니까. 응. Can I come in? Yes, good morning. Sorry for keeping you waiting outside this morning. Hello. What's week? 사고 싶은 거 여기 있어! 아니, 제가 뉴질랜드 와서 우드윅을 엄청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오클랜드에서는. 근데 여기 봐, 이건 완전 유니크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제 이름이 있네요. 릴리. 제가 한국에서 되게 좋아했던 우드윅이, 저는 되게 라지 사이즈 썼거든요. 이거에 한 두 배 정도 되는 거? 워머에 녹여서 썼는데 갑자기 핸들 방송. 뭔가 여기 비처럼 생긴 걸 입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비 체험할 때 입는 건가? 이렇게 모자도 있고. 한번 떠볼까요? 모자만이라도. 와, 후카 허니 하이. 진짜 벌이야? 대박. 실제 벌이에요. 완전 징그럽다. 어디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제가 살면서 얘네 배딱지를 볼 줄은 몰랐네요. 뭔가 몸통 안에 꿀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한국에서도 되게 인기 있는 프로폴리스가, 이게 설명이 나왔네요. Propolis is nature's own antibiotic. 벌들이 이거를 작은 그런 꽃봉오리, 나무들의 꽃봉오리 같은 데서 모아오는 거래요. 완전 럭셔리 꿀을 발견했어요. 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누카 허니입니다. 가격이 장난 아니죠?
270불 정도 되네요. 와, 이거 먹으면 얼마나 건강해지는 거지? 이쪽은 허니 테이스팅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So it's just the bees have brought back a bit of the oil as well. Okay. So when they've brought back the nectar and the pollen, they pick up a bit of the oil of the lavender. Oh. Mm. That makes it that taste. Yeah. So where are you from? I'm from Auckland. You're from Auckland?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Oh, fine, lovely. Give me a nice time. Good. So you're North Korea or South? You're North Korea or South? You're North Korea or South? South Korea. Fine. Cranberry. Mm, 레몬 향이 확실히 나네. 이게 만들어진 것처럼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 페이스트 같은 느낌. Yeah, call me if you need help. Yeah, thank you.방금 완전 앞에 지났어. 여기 꽁 발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꽁이 어디 있지? 자연꽁이야, 자연꽁. 여러분, 여기가 마나카우 헤츠라는 곳입니다. 아, 뛰어 올라서 숨이 차네요. 이게 그, 마누카우 등대가 있는 곳인데, 와우. 대박. 저 아래 소들이 보이시나요? 저 물리도 있고. 나 지금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여기 지금 등대 입구에 방명록 같은 걸 쓰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2019년 6월 25일, 어제 아닌가요? 서예림 씨께서 address를 North Korea라고 했고요. 코멘트에 김정은 하트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아까처럼 한국인들 보면 North에서인지 South에서인지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나도 쓰고 가야지. 제 여기에 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신 분들 계시면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세요.